최종악당 1분 브리핑입니다. 2017년 9월 18일 KBS 아톨에서 개최한 2017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에 인도네시아 출신의 매기앙 씨가 선정됐습니다. 매기앙 씨는 인도네시아의 한 인니 전자정보협력센터에 근무하며 현재 세종학당에서 4년간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매기앙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과 제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회의 최우수상은 김치를 직접 담가 먹으며 김치 예찬론을 펼친 바레일라 씨와 국악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연설한 마레트 루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종학단재단이 주최한 2017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전 세계 세종학당 132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재단은 결선 진출자 12명 전원에게 6개월간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자각 연습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종학당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매기앙이 대상을 받았군요. 네, 현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4년 동안 공부했다고 하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국어를 즐겁게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즐겁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울 표현은 뭔가요? 네, 오늘의 표현은요. 본선에서 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입니다.